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강의를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입니다.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1월 22일 수요일 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잘 끝나가고 있죠. 3시 51분이고요. 끝나기 9분 전입니다. 자, 한국은 11월 23일 목요일 새벽 5시 51분이네요. 캘리포니아는 나 12시 51분입니다. 자, 오늘 날은 따뜻했는데 좀, 흐리기도 했습니다. 자, 낮에 잠깐 햇빛이 나오기도 했고. 자, 내일은 땡스기빙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자, 추수감사절 선물을 잘 오늘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오늘, 자,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잘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대체로 올라갔고요. 자, 다우존스가 35,272.74로 0.53% 올랐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잠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잘 올라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S&P 500도 4,556.84로 0.40%가 올랐습니다. 다행히 오전에는 사실 더 많이 올라 있었는데요. 예, 오전에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이제 좀 나오면서 조금 더 밀렸다가 다시 반등했다 떨어졌다 하다가 이제 그래도 올라서 잘 끝났습니다. 나스닥 14,264.490, 0.45% 정도 오늘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요. 네, 그래도 뭐 많이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땡스기빙 선물을 준 거죠. 자, 러셀 2,1796.21로 0.73%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자, 어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조금 놀래켰는데 다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1,800선은 아직 회복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약간은 컨센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자,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더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 좀 떨어지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빅스는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12대로 내려왔습니다. 12.96으로 2.92% 내려왔고요.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일단은 올라간 이유는, 자,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오늘은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샘 알트만이 오픈 AI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 이사진이 대거 교체가 됐고요. 이제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환영을 받으면서 자, AI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과학자들도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갔고요. 이제 전 프레지던트인 브록만도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줬죠. 네, 그래서 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올랐습니다. 자,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1.29% 정도 올랐고요. 자, 뭐 대부분이 다 이제 환영을 하는 분이죠. 구글도 0.99%, 메타도 1.31%. 자, 오픈 AI로 돌아가면서 인공지능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는 걸또 오늘 좀 보여줬습니다. 애플도 올랐고,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맞이해서 이제 아마존이 어제 제프 베이조스가 주식을 많이 팔았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랑 다음 주에 사이버 먼데이 이제 쇼핑 시즌이니까 아마존은 다시 올랐습니다. 1.96% 반등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죠. 자, 일단은 오늘은 일단 거시경제 지표는 약간은 좀 불안하게 오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재 주문이 5.4%나 좀 빠져서 약간 좀 경기가 좀더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제 요런 우려가 조금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자, 오늘 수치를 보시면은 비행기가 좀 이제 항공기가 좀 많이 이제 안 팔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다 49.6%나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3.8%나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금속 같은 게 0.5%가 떨어졌고요. 전기 제품, 그다음에 냉장고나 오븐 같은 어플라이언스들 이런 것들도 0.1% 정도 떨어졌고, 다른 제품도 0.1%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내구재 주문 3년 이상 쓰는 게좀 많이 떨어져서
약간 경기가 좀 갑자기 빠르게 둔화되는 그런 걱정이 조금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노동시장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일단 노동시장이 다시 튼튼해지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졌죠. 그래서 자, 22만 5천 정도 예상했는데 실업수당이 20만 9천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노동시장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겠다. 그래서 자, 내구재 주문만 보면 약간은 침체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너드스트롬 실적도 나왔는데 조금 안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안 요소였는데 다행히 노동시장이 아직은 좀 튼튼하다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시쯤에 나온 게 이제 오늘은 가장 크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년치도 3.2%로 5년 지나면 2%대로 떨어진다 그러는데 3.2%로 유지가 될것 같다고 미시간에서 조사하는 소비자들은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년치죠. 내년에도 4.4% 정도는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4.5%로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도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엔 좀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수치가 자,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63.8에서 61.3이 나왔습니다. 예상인 60.5보다 조금 더잘 나왔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년도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수 있겠다는 게 아침에는 30% 이상이었는데 지금 27.4%로 다시 떨어졌고요. 내년도 5월이나 이제 피봇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5에서 5.25가 43.4%로 조금 낮아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여전히 가장 높긴 합니다. 뭐 여전히 유지하겠다도 41.6%고요. 뭐 이제 6월 달에 이제 내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2.4%더 높은 거죠. 그래서 5월 달이나 6월 달로 다시 조금 화두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오늘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연준이 비둘기파적이라는 배팅 자체가 오늘 이제 많이 줄었다. 이제 이렇게 SOBPR 숫자가 좀 줄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온 다음에 이게 좀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이제 제자리를 찾지 못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가 좀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점점점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숫자적으로 떨어지는데도 아직은 떨어지려면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2년물 채권 금리가 갑자기 한 4.8대에서 4.9대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물 4.90으로 0.4단프로 올랐고요. 다행히 10년물은 여전히 조금 더 빠져 있습니다. 4.41로 0.09% 빠져 있는데 오전보다는 조금 더 이것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뭐 주식시장에 아주 많이 영향을 미치지는 오늘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주가가 오전보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자 올라서 잘 끝났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했던 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얘기 드렸는데 자 엔비디아가 조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에 인공지능 쪽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중국 쪽에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무역 규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2.35% 정도 밀렸고 그래도 오전에는 한3% 이상 밀렸는데 조금 다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뭐 테슬라도 이제 오늘 떨어졌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만 빅텍 중에서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만 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테슬라도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조금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빅텍 쪽에서는 엔비디아, 테슬라만은 오늘 두 개가 조금 떨어졌고요. 뭐 전기차 쪽에서는 리비아는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1.65%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포드하고 GM도 조금 올랐죠. 이제 임금 협상이 이제 좀 됐고 그런 상황이고 뭐 바이드는 오늘 노무라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서 좀 올랐고요. 근데 테슬라는 좀 떨어졌는데 이유를 뭐 찾자면은 뭐 그날그날 주가 떨어지는 거에 크게 신경 안 쓰는
되는데 아직도 뭐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예, 테슬라 보시면은 아직도 20일 이동평균선에 잘 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도 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컨센츄레이션이 조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33불 뭐 안팎에서 지금 예, 컨센츄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랑 그저께 잠깐 올라갔었는데 다시 떨어졌고, 자, 결국은 다음 주 사이버트럭 예, 나오는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공매도가 아침에 조금 줄어들어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62%에서 57%로 좀 줄어들었다 그랬는데, 예, 다시 조금, 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테슬라는 오늘 모델3가 일단은 또 나온다고 해요. 모델3 퍼포먼스로, 예, 새로운 모델이 이제 호주 쪽에서 또 2024년에 나온다. 이런 좋은 소식이 또 났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3 하일랜드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쪽에 조금 더 이쁜 모델이 예, 2024년에 나온다. 이제 이런 발표가 났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 테슬라가 이제 스웨덴 쪽에서 이제 차량 인도를 하는데 지금 파업 중이라 배달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55%가 더 늘었습니다. 예, 이 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예, 이건 좀 깜짝 놀란 일인데요. 자,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파업이 예, 잘 해결이 안 된다. 일론 머스크도 이제 90% 이상의 제 테슬라 직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 협상을 할 필요가 없었죠. 예, 그런 얘기가 딱 나오면서 자, 일단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오늘 딜리버리 나온 거 보니까 차량 인도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발표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어제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하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오토파일럿이죠. 자, 오토파일럿 이 이제 결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제 합리적인 증거가 나왔다. 그렇게 플로리다 예, 판사가 판단했습니다. 오늘 로이터에서 얘기를 했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머스크가 이미 자동차, 예, 오토파일럿, 예, 결점에서 알고 있었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이미 이겼죠. 예, product liability suit인데 제품 하자 관련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이미 이제 두 건을 이겼습니다. 근데 플로리다 쪽에서 이제 2019년에 이제 마이애미에서 스테판 매너라는 분이 또 자, 커다란 트럭 밑으로 깔려 들어가서 이제 죽긴 했는데 자, 요거 사망 사건 때문에 지금 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이제 뭐 예 뭐 아무튼 요거를 보면서 예 주가가 좀 빠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요거에다가 이제 차 가격을 다시 또 내렸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미 있는 이 재고량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모델 3, 올해 말이 가기 전에 이제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죠. 모델 3하고 모델 Y 이제 차 가격을 좀 낮췄습니다. 자, 요거 때문에 좀 주가가 조금 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거래량도 사실은 많이 없죠, 지금. 예,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원래 거래량보다 지금 많이 예, 이번 주에는 적죠. 그래서 원래는 한 1억 4천만 주씩 거래가 됐는데 이번 주에는 뭐 한 1억 2천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지금 일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 뭐 20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자 오늘 그거 외에는 빅텍은 잘 올랐고요.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 쪽에서 잠깐만 오늘 예 테슬라 소식이 조금 더 있었나요? 예, 테슬라가 뉴저지가 이제 가스 파워드 비클이죠. 이제 가스 가솔린이나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2035년부터는 금지한다고 합니다. 유럽도 2035년부터 금지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예, 요런 것들은 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또 도움이 될 거라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그거 외에는 이제 반도체 쪽은 오늘 또 ARM 같은 건 또 5% 올라갔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0.31% 오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 떨어진 거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았고요.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자, 브로드컴이 오늘 0.93% 떨어졌는데 지금 브로드컴이 VPMWare라는 회사를 인수를 드디어 마무리 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요 이렇게 실버 레이크라는 그룹이 이제 VMware의 주식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거
예, 그거를 지금 합병하면서 브로드컴 주식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판다. 자, 많이 판다. 예, 그렇게 발표가 나면서 브로드컴이 좀 떨어졌고, 자, 엔비디아는 실적 때문에, 가이던스 때문에 좀 떨어진 거고요. 예, 하지만은, 자, 뭐, 크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에 영향을 안 미쳤고요. 자, 테크 쪽에서는, 테크들도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어도비, 뭐 스노우, 뭐 빅테크들 다잘 올랐고요. 뭐 예, 뭐 팔란티어만 조금 밀렸고요. 그다음에 AR, VR 증강현실 쪽에서도 코핑 같은 건 실적이 잘 나왔었죠, 최근에. 그래서 거의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3% 올랐고, 자, 로블록스도 2.99% 올랐고요, 오늘. 그다음에 뭐 디즈니, 오늘 다우 쪽에 있는 주식들이 다 거의 다잘 올랐습니다. 자, 그다음에 핀텍 쪽에서도 오늘 뭐 다우에 속한 그런 주식들, 골드만삭스라든지, 자, 이런 것들 다잘 올랐고요. 오늘 소파이도 어제 안소니 노토가 이제 CEO가 주식 사줬다 그랬죠. 예, 그 이후로 오늘 2.60% 반등했고, 어펌도 좀 반등했고, 자, 지역은행 지수도 0.43% 올랐습니다. 자, 오늘 그렇고요. 자, 업스타트는 좀 떨어졌네요. 자, 바이오에셋 쪽에서는 오늘 또, 자, 유전자 편집하는 기업들이 어제는 또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리아 6%, 예, 크리스퍼 4% 정도. 자, 요즘, 예, 계속, 예, 올라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쇼핑 패션 쪽이 좋죠. 예, 지금 연말 들어서면서 이제 쇼핑 쪽이 좀 좋은데, 아마존이 대표적으로 1.96% 올랐고, 이베이도 3% 올랐고, 뭐, 국장도 많이 가겠죠. AMC도 5% 올랐고, 샤피파이 1.76% 올랐고요. 자, 나이키도 오늘 1.18%, 이제 운동화도 많이 사겠죠. 자, 홈디포도 오늘 1.16%. 자, 다우에 속한 기업들 3M 같은 것도 1.46% 올랐고, P&G도 오르고. 자, 아무래도 가치주 중에서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수혜주들은 좀잘 올라가고 있고요. 뭐 코카콜라도 뭐 콜라 많이 마시겠죠. 자, 터키 먹으면은 칠면조 먹으면 콜라도 많이 먹어야 되고.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홀푸드에 쇼핑하러 갔는데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줄도 많이 서고 주차장에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노드스트롬은 실적이 전망치가 좀안 나오고 매출도 미스하면서 4.63%좀 떨어졌습니다. 자, 뭐 실적이 원래 안 나왔던 월마트는 오늘은 조금 떨어졌고요. 메이시도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노드스트롬 떨어지니까 메이시도 좀 떨어지네요. 타겟도 좀 떨어지고. 자, 항공주들 오늘 올랐죠. 기름값 확 떨어졌죠, 오늘. 자, 오늘 얘기 드렸지만 아침에, 자, 오펙 회의가 좀 연기가 되면서 오늘 기름값이 떨어졌습니다. 81불, 76불로 브렌트하고 웨스텍사스 오일 오늘 좀 떨어졌죠. 예, 그것 때문에 예, 달러는 좀 올랐고요. 자, 아무튼 기름값 떨어진 걸로 인해서, 네, 예, 오늘 항공주들 좀 올랐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1.48%,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0.83%, 델타도 0.19% 올랐고요. 자, 에너지 주식 들은 조금 빠졌죠. 예, 기름값 빠지면서. 자, 그렇습니다. 네, 쉐보론은 또 올랐네요. 자, 엑슨모바일은 떨어졌고요. 예,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껴있다 그래요, 엑슨모바일은. 자, 오늘도 EMPH는 1.92% 올랐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여러분 가진 사랑 평강 넘치기 기도드립니다. 자, 내일 땡스기빙입니다. 자, 여러분 가진 사랑 평강 넘치기 기도하고 가족들 만나서 감사하다는 표현 또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국의 추석하고 같은 거죠. 추석 감사절. 자,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가볼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예, 갑니다. 예, Happy Thanksgiving. 자, Have a wonderful day.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가보도록 다 하겠습니다. 네.